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확실하고 명확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흐릿하게 예수님을 알고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잘 믿고 승리하게 되겠니?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승리했고 이제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잘 싸워야 되겠니? 라는 격려와 응원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안타를 치고 그 예수님으로 홈런을 치라는 것입니다. 구의 말 역전 홈런을 예수님으로 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지 않고 내 욕심으로 안타를 치려고 하여 병살타가 되고 아웃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홈런 타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13장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른 사랑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형제 사랑입니다. 바른 위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높은 데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영문 밖에 나갔듯이 우리도 고난받고 희생하고 섬기는 영문 밖에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여 바른 위치에 서게 되고 주님의 믿음으로 홈런을 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은혜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홈런은 내 욕심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현실이 주는 사인만 바라보고 병살타 아웃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사인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생의 역전 홈런을 날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